코로나 사태 속에 지난달 반도체 값이 10% 이상 뛰었습니다. 반도체 시장 초호황기였던 3년 전 못지않은 폭등이어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폭등의 이유는 뭔지 과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정현 기자입니다. 코로나19로 미룬 계약, 원격 수업으로 대신합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강의와 화상회의, 동영상 시청 등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면서 D램 반도체 가격이 뛰어올랐습니다. 온라인과 서버용으로 대규모 정보 처리에 필수적인 반도체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역설적인 특수를 맞은 겁니다. 지난달 D램 반도체 가격은 $3.29로 전달보다 11.9% 올랐습니다.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기였던 2017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. 월간 D램 값이 $3를 넘은 건 10개월 만입니다. 국내 반도체 업계 2분기 실적도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.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져가지고요. 서버 시장 자체가 수요가 조금 더 회복세에 들어가가지고 좀 D램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으로. 하지만 낙관적 지표가 일시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다 올림픽 특수 등 호재도 없어 하반기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. 하반기까지도 업황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다. 글로벌 선도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계속 벌려나가는 것이 코로나 사태의 상황에서 오히려 적기라고 말합니다. 특히 스마트폰 수요의 급감으로 반도체 업계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